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6일 저녁 9시 36분입니다. 편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가 위안이 되며 힐링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황영웅님 노래도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는데 노래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약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참말 답이 없네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오늘 새벽에 제가 편지 하나를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가는 식당의 간판에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라고 써 있는데 황영웅님 노래가 딱 그래요.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다. 제삶 속에 들어와 매일 함께 있어요. 황영웅님 노래 듣다 보니 다른 노래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요 편지를 전해드렸더니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답장을 써 주셨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황영웅 노래를 듣고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우울증에서 해방되곤 했는데 황영웅 들어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복용하던 그 약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약이 끊어지면은 금단 현상이 오는데 그 금단 현상은 누가 치료할 거냐? 은폭을 자행한 언론이 책임질 거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태진 씨는 비주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롯이라고 하는 고유한 맛은 좀 덜했던 것 같았습니다. 황영웅의 목소리는 사람을 즐거움과 행복감까지 주는 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사 전달력까지 그렇게 정확합니다. 틀림없이 한국을 넘어 월드스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여태껏 국민에게 이렇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한 정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가요? 정치인들한테 받게 된 스트레스를 황영웅의 노래로 확 날려버리게 됩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자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도 황영웅 노래로 날려버렸는데, 황영웅 들어 노래 부르지 말라 하는 당신들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한 정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갑제 선생님, 정확한 팩트를 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잘 파악하신 느낌입니다. 황영웅님 하차 후, 불트, 미트, 정떨어져 TV 시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천재 가수 황영웅님을 몰아낸 방송 언론의 결과죠. TV 시청을 황 가수님 무대에서 보기 전까지는 TV 볼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MBN이 황영웅님을 지켜내지 못한 걸 보면서 억울한 천재 가수님을 지켜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천재 가수를 지켜내겠다는 일념이 팬으로 올인했습니다.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반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황영웅 신드롬은 상당히
사회학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크송만 듣다가 황영웅 노래 듣고 반했어요. 이런 천재를 개무시하는 언론이 화가 나서 팬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합니다. 앞으로 인생 철학도 완전히 바뀌고 선행도 귀감이 되게 할 황영웅님의 미래를 봅니다. 어제 저녁 때 보궐선거를 마치고 나오는데 친구 호출에 작은 밥집으로 모여 서너 명이 식사를 하고 오랜만이라 아주 한동안 수다를 떨면서도 핫 이슈인 가수들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왜일까요? 노래를 잘 하기도 하지만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전에는 당연히 만날 때면 누구랄 것 없이 황영웅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을 텐데 저부터도 아예 꺼내지도 않고 그냥 헤어지려고 나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차한 친구가 차 문을 열면서 행복하게 웃으며 황영웅 노래 들으며 가야지. 헉! 나도 모르게 문 쪽으로 뛰어갔더니 친구가 유리를 내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나 쳐다보길래 너도 황영웅 좋아해? 했더니 너무 잘해서 매일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하루 종일 들으며 팬카페에도 들어갔다고 했어요. 수다 떨며 웃을 때보다 100배는 더 행복했어요. 모두들 서로 조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혹시 가수님 이야기를 꺼냈다가 공격하고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쩌나 하고요. 다행히 모인 친구들은 100% 좋아했어요. 참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저도 빨리 집으로 와서 이어폰부터 찾았어요. 선생님, 같이 기분 좋으시죠? 건강 조심하세요. 참 감사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이 대승하는 그날까지. 이야, 이 모임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그전에는 황영웅 이야기를 가지고 수다를 떨었는데 아무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황영웅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랍니다. 왜냐? 황영웅을 꺼냈다가는 누가 왜 학폭한 그 못된 자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신경질 날까 싶어서 지레 겁을 먹고 다른 소리 하는데 차를 타러 나와서 보니까 친구 한 사람이 황영웅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때서야 반가워가지고 나도 좋아한다 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이겁니다. 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언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언론이 황영웅을 학폭이다. MBC는 중학교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학폭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그걸 또 앵무새같이 받아가지고 다른 언론이 확산시키고 하면은 이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황영웅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황영웅 좋아한다고 하면은 혹시 뭐로 몰릴까봐 싶어서 서로 눈치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언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언론이 한 사회의 분위기, 공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공기나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용감한 사람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겁쟁이들한테는 어떤 분위기, 어떤 공기, 이게 사람을 주눅들게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겁쟁이에요. 용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얼마나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황영웅 좋아한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깔아놓은 이자들, 이 언론 폭력배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거짓말은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 겁쟁이들은 안개가 유령처럼 보입니다.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한테는 안개가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은 안개가 뭐 사람을 때립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위기에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분위기, 안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한테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영웅 좋아하는 분들은 당당하게 황영웅을 좋아한다. 왜 좋아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면은 어느 자리에 가서도 당당하게 황영웅을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 씨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현미 씨도 이봉조 씨와 결혼했을 때는 사실은 이봉조 씨가 본부인이 있었어요. 이중 결혼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늦게 현미 씨가 그걸 알고 아주 격분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다 알려져도 그때 어느 누구도 이봉조 씨들어 당신은 작곡하지 마라, 현미는 당신 노래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다 현미의 노래, 이봉조의 노래, 그 노래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분들의 사생활을 다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노래를 많이 남기고 떠나셨습니까? 천재를 아끼면 그 천재는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맨날 사고만 친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아인슈타인을 몰아내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도 못 지었을지 모릅니다. 천재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수십억을 먹여 살립니다. 황영웅의 그 노래 하나로 마음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저는 아마 수십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에서 나은 사람도 아마 적어도 수백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의사 몇십 명이 할 일을 황영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기죽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나는 황영웅 좋아한다 어쩔래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